토지 정책,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니까. 자, 하나의 대지에 용도 지구라고 나왔죠? 용도 지역은 중복될 수 없고, 지구는 중복이 가능하다. 맞고.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맡아야 된다죠? 토지의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토지의 투기 적립률이 성행하거나 집값이 올라갈 때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맞죠? 자,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의 적합한 성질을 평가하겠다. 토지를 개발하자는 사람과 개발하지 말자는 사람이 부딪힘이 있다 보니까 조정해주겠다. 그래서 토지의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단으로 토지계획 기준 대상에서 수행되는 평가제도이다. 맞죠? 토지의 적합한 성질에 대한 내용, 토양이나 입지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자, 국장은 도시의 무질산 확산이라고 나왔네요. 확산은 외곽으로 퍼지는 거죠. 이 무질산 확산을 뭐라고 한다? 스프롤이라고 하죠. 스프롤을 방지하고 도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하지 마라.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다. 맞네요. 자, 5번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용 규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토지용 규제를 배웠죠. 뭐가 있었냐면 지역 지구제, 지구 단위 계획 이게 있고 몇 가지 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국계법에 관한 법령상 뭐라고 나왔냐면 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이렇게 나왔죠. 이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 나와야죠. 여기에 장기 발전 종합계획 나오면 도시군 기본계획. 뭐 지난주에 공부했으니까 머릿속에 기억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 18번 보죠. 틀린 거. 자, 재산세를 동일과세로 비례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역진세적 현상. 즉, 돈 많은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조금 내는 현상이 나타나니 바람직하게 뭘로 부과해야 된다? 누진세. 이걸 다른 말로 차등과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는 얘기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이건 매도인이 내는 세금이죠. 매도인이 내는 세금이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안 팔겠다. 그럼 공급이 줄어들죠. 이걸 다른 말로 공급의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맞는 얘기고. 자, 재산세가 부과되면, 자, 재산세라는 건이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과세의 지방세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다 내지가 않죠. 임대료를 올려서 세금을 일부를 뭐할수 있다? 전가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부과된 세금은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이라고 나왔네요. 비탄력적이면 조세 부담이 어떻다? 크다죠. 조세 부담이 크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커지겠네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더뭐될수 있다? 전가될 수 있다. 원래 임대인이 내야 되지만 임대료 올려서 전가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말 한번 생각해 보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래요. 비탄력적이다. 조금 해석하면. 그럼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우리가 탄력성 얘기하면 수요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대체재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전가는 뭘 통해서 일어난다? 뭘 통해서? 임대료를 인상을 통해서 전가시키는 거죠. 해석은 뭐냐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대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자가 다른 데갈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갈데 없으니까 임대인은 임대를 올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갈데 없잖아. 임대료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올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많이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다. 자, 토지의 공급 곡선이 자, 완전 비탄력이면 뭐가 일정하다? 수직선, 양이 일정하다, 양이 불변이다죠. 그러면 이때 공급은 말이 없어도 물리적 공급이에요, 경제적 공급이에요? 물리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부증성 얘기하는 거죠. 상황에서 보유세가 부과되면 자원배분의 왜곡이 크게 초래될까요? 크게 초래되지 않을까? 자, 무슨 얘기냐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죠. 자, 완전 비탄력이래요. 그럼 이걸 해석하면 이건 조세 정책이니까 세금을 누가 많이 낼 거냐를 따져봐야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공급자인 누가?
임대인이 모두 뭐 한다? 부담한다 라는 거죠. 보유세가 부과됐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죠. 안 가지고 있는 임차인에게 세금을 떠넘기면 이건 자원배분이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안 내도 될 사람이 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인 임대인이 모두 부담하니까 안 내도 될 임차인에게 떠넘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전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낼 사람이 낸다는 얘기잖아요. 자원 배분의 왜곡이 크게 작게 초래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돼요. 지난주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기억이 났어야 되고. 근데 어려운 문제 유형이죠. 사실 응용 지문이니까. 자, 헨리 조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토지 단일세. 그래서 지대를, 토지를 뺏는 게 아니에요. 토지 임대료를 모두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토지에 대한 세금 하나로 정부 재정 충당할 수 있으니 다른 세금은 다 없애도 괜찮아. 토지에 대한 세금 하나면 충분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죠.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19번 보죠. 옳은 거. 자, 자가관리 방식이네요.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자,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해서 일단 맞지 않죠? 전문가는, 부동산 관리하는 전문가는 누구예요? 자산관리회사, 위탁관리 방식에서 부동산 관리하는 전문회사,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위탁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전문성을 통해서 노화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대형 건물에 유용하다라고 나왔으니까 전문가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위탁 관리 얘기하는 거고. 관리자가 안일해지기 쉽고라고 나왔어요. 안일해지기 쉽다.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거죠.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나태해지거나 나쁜 습관에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자기 관리 얘기하는 거죠. 자가 관리 또는 자기 관리 얘기하는 거고. 자, 전문성이 뭐 될 수 있다? 결여될 수 있다.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자가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자기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기밀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기밀 유지가 좋다죠. 기밀 유지 방면에 유리하다라고 나와야죠. 3번에 보니까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죠? 책임 소재가 뭐하다? 불분명하다. 그럼 관리자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즉 일부 맡겨서 하고 일부 내가 할 텐데 이 관리자들끼리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관리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자,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한다라는 건 울타리 만들려고 경계 측량하는 거죠. 자, 그럼 울타리 설치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관리다? 기술적 관리예요.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 이 기술적은 물리적, 기술적 관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설 관리하는 거죠, 주로. 그래서 이건 기술적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외워놔야죠. 하나와 다른 하나는 뭐다? 외워야 되는 거 두 가지.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하거나 경계 측량을 위한 경계 확정하는 거, 이것들은 다 기술적 관리,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억해놔야 돼요. 우리가 자산관리 또는 경제적 관리 나오면, 경제적 관리 또는 자산관리 나오면 돈 버는 관리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관리가 경제적 관리, 자산관리. 이때 돈 벌려고 뭐 한다? 투자한다. 투자라는 말이 나오면 다 뭐다? 자산관리, 경제적 관리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 자, 5번에 보니까 부동산 관리는 법제도 경영체계에서 잘해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답은 뭐 보너스로 주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기운 내서 더 열심히 하셔라. 네, 보너스 지문이 몇 개 많이 있었어요, 사실. 자, 20번 보죠. 자, 옳은 거. 자, 직주 접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나왔어요. 도심 공동화 현상. 맞아요, 틀려요? 도심이 텅 비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도심에 사람이 있다가 밤 되니까 외곽으로 자려고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도심이 밤에 텅 빈다. 그러면 도심에 직장이 있고 주거지는 외곽에 있다.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직주 접근이 아니라 직주 분리가 나타나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외곽은 침상 도시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직주 분리 현상의 원인으로는 자, 외곽으로 자로 나가는 거 원인으로 도심이 비싸지면 주택값이 비싸니까 도심에서 못 살고 외곽으로 나갈 수 있죠. 도심 환경이 나빠지거나 소음이나 공해가 많으면 외곽으로 나갈 수 있죠. 자, 교통 체증이 심화되면 나가요, 들어와요? 들어온다 그랬어요. 도심의 교통 체증이 심화되면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하니까 오히려 도심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외곽 나가면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워서 얘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자, 3번에 도시 외곽에서 발생하는 도시 스프롤 현상은 외곽으로 발생하는 거 맞아요? 맞죠?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공업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중요한 건 스프롤 나오면 어디로?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외곽으로 항상 도시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 쪽에서 계속 발생하는 거죠.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얘기하는 거고. 자, 직가 구배 현상, 직가가 기울어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무조건 외곽은 직가가 낮아져요. 이뿐만 아니라 직가 구배 현상은 이렇게도 해석해야 돼요. 자, 여기서 직가가 나오고 외곽으로 갔을 때 당연히 낮아지긴 하는데, 야, 이렇게 낮아질 거냐 이렇게 낮아질 거냐를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낮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낮아질 때 우리가 해석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자, 도심에서와 외곽에서 비교했을 때 여기는 도심이죠. 도심에서 외곽 나갈 때 이만큼 직가가 떨어지는데 외곽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떨어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 곡선의 기울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예요. 이걸 직가 구배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다시 해석하면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며 직가 하락률이 외곽으로 갈수록 뭐한다? 작아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에서는 직가 하락률이 크고 외곽에서는 직가 하락률이 작다를 얘기하는 것이 직가 구배 현상. 가장 기본적으로 외곽 나가면 직가는 무조건 낮아지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묻는다라면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 하락률이 작아진다 또는 직가 곡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도심이 재개발했대요. 재개발해서 도심에 거주하는 소득계층이 고에서 저로 대체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도심이 재개발했대요. 좋아진 거죠. 그럼 도심에 있는 저소득 원주민은 내쫓기고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잘 봐야죠. 뭐에서 뭘로?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전환되면서 도시가 젊어지겠다라고 하면서 돈 없는 저소득층은 갈 곳을 잃어버리는 현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도시 회춘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영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도 썼죠. 자, 이건 직주 접근이에요, 직주 분리예요? 직주 접근을 얘기하는 거죠. 외곽에 있는 고소득층이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도심에서 도심이 개발된 거예요. 그러면서 돈 없는 저소득층은 쫓겨나고 고소득층으로 대체되는 거죠. 이러면서 돈 없는 저소득층은 갈 곳을 잃어버리는 현상,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 21번 보죠. 이건 뭐 보너스죠. 우리가 암기했던 거 뭐가 있다? 예타, 구타, 이거죠. 첫 번째 아이디어 사업 구성하고 그 다음에 예타가 나와야죠. 예비적 타당성, 그 다음에 부지 확보죠. 세 번째, 네 번째 타당성 분석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근데 물론 이제 이 사이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돈을 빌려서 자본을 확보한 다음에 건물하고 이걸 팔아야 되겠죠. 공급하는 걸 뭐라고 한다? 마케팅, 판매하는 걸 마케팅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금융건설 마케팅, 근데 하나로만 얘기했을 때 건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답은 몇 번? 니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타당성이라는 건 법률과 경제, 기술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타당하냐는 건 개발하는 게 옳으냐, 아무 문제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건물 원하는 만큼 높여서 지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거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나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경제적 타당성. 수익이 없으면 개발할 이유가 없어요. 경제적 타당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수익성 분석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라는 건데, 자, 디귿이 중요한 거예요. 예비적 타당성은 수익을 따져보는데 그냥 수익성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건 예비적 타당성이 아니에요. 예비적이란 말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계략적으로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계략적으로 또는 간략하게 이렇게 수익성을 검토해 본다, 수익성을 따져 본다 이런 말 나와야 이걸 예비적이란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요즘 예타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양평고속도로가 어쩌고 어쩌냐. 수익성을 따져 보는데 간략하게 먼저 따져 보는 거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답은 2번이고 22번 보죠. 입지계수. 자, 입지계수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 문제를 풀 때 A 지역의 입지계수 LQ를 구하려면 얘가 비율이니까 A 지역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죠. 그래서 A 지역은 위에, 아래는 전체 해당되는 건 뭐? 전국 이렇게 돼야 돼요. 전국분의 A 지역 이렇게 써놓고 이 전국에서 전체 고용자 수분의 이게 X산업의 고용자 수라면 전체 고용자 수분의 X산업의 고용자 수, A 지역에서 전체 고용자 수분의 X고용자 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법무수를 만들어 놓고 계산은 맨 위와 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는 모두 다 나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그랬죠. 자, 그럼 보죠. A 도시 X산업의 입지계수를 먼저 구해본다라면 A 지역의 A 도시의 X산업의 입지계수니까, 자, 분모에는 전국을 써야 되고 분자에는 A 도시를 써야 되겠네요. 그럼 A 도시와 전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만큼이 A 도시 거죠. 전국은 여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야 입지계수를 구할 수 있다. 이때 이제 X산업이니까 얘를 보는 거니까 전국에서는 전체분의 그 산업이죠. 얼마분의 얼마? 560분의 24니까 공원화 된다라면 56분의 24 이렇게 쓸 거고, A 도시에서 220분의 100, 100이니까 공원화 떼면 22분의 1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계산할 때 10 곱하기 56 나누기 22 나누기 24 하면 값이 얼마냐면 1.06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B 도시의 Y 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려면, B 도시의 Y 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려면 당연히 아래는 전구, 위에는 비도시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럼 비도시와 전국을 좀 구분한다라면 비도시 이렇게 있고 전국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엮어야 우리가 이제 비지역의 입지계수를 구할 수 있죠. 자, 전국은 이제 산업은 Y산업이니까 전체분의 그 산업 얼마? 560분의 320. 그러면 공 하나 떼면 56분의 32. 비도시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이니까 34분의 20. 이렇게 해서 20 곱하기 56 나누기 34 나누기 32 하면 1.03 이렇게 나온대요. 쉽게 구할 수 있었어야 돼요. 입지계수도 구했어야 된다. 어렵게가 아니라 쉽게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자, 23번 보죠. 개발에 대해서 옳은 거라고 했는데 보니까 내용이 다 3섹터 개발인데요. 민간 자본 사업이죠. 민간 자본 투자 사업인데, 자, 알파벳을 써서 세 개로 표현한다 그랬죠. 자, 준공 나왔으니까 뭐 B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라고 나왔어요. 보유했다 뭐 O죠. 소유권 보유 O. 자, 수익을 가지러 일정 기간 경과의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넘겼다, 이전시켰다 T라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준공 나오면 B, 소유권 이전 나오면 T, 임차 임대 나오면 L, 보유한다 운영한다 이렇게 나오면 O, 보유 온 운영한다 오퍼레이트 다 OO 쓰는 거죠. 알파벳 4개 외워놔야죠. 준공 B, 소유권 이전한다 T, 그 다음에 임차 임대 나오면 L, 리스, 그 다음에 보유한다 운영한다는 모두 O 이렇게 쓴다. 그럼 얘는 순서대로 BOT라고 나와야죠. 틀렸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준공했다, 준공 B, 그 다음에 임대했으니까 L, 그 다음에 종료 국가지자체 소유권을 이전했다 T, 그러면 BLT 맞네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땡큐 하고 넘어가야죠. 자, 5번만 한번 보죠. 나머지 해석해보고. 5번 해보니까 준공했대요. 준공했으니까 P죠, P. 그 다음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졌다. 소유하는 것도 O, 운영하는 것도 O. 그럼 얘는 뭐다? BOO 이렇게 나와야죠. BOO. 자, BLT. 아니에요. 네, 그래요. 나머지 해보시고 24번 보죠. 자, 정보현재가치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 건, 정보현재가치 나오면 차 안을 땡긴다죠. 그래서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 안 될 확률을 곱하고 땡긴다.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다. 만약에 토지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가중 평균 값을 땡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토지 현재 가치. 이렇게 만약에 토지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정보가 아니라 토지 현재 가치 나오면 뭐를? 가중 평균 값을 땡긴다.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보니까 정보현재 가치니까 이제 차 한 땡을 쓸 거예요. 자, 금액을 보니까 12억 1000만 원, 4억 8400만 원, 공 6개 빨리 뗄 수 있어야죠. 자, 얼마예요? 2억 1000만 원이면 210이죠. 1200, 12억 1000만 원이니까 1210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1210 써야 되고, 4억 8400이니까 484 이렇게 쓰겠네요. 자, 그러면 금액 차이는 얼마? 726 이렇게 될 거고, 자, 개발될 확률이 34라고 나왔네요. 개발이 안 될 확률은 얼마예요? 66%죠. 그럼 개발되지 않을 확률은 0.66 이렇게 곱할 거고, 금액 차이, 개발 안 될 확률 땡긴다. R은 10%니까 0.1이겠네요. 1 플러스 R은 1.1. 몇 년? 2년이죠. 2년 후에 개발된다 안 된다니까 2승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럼 값이 얼마? 3억 9600 이렇게 396 이렇게 나온대요. 보너스죠. 진짜 보너스로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계산 문제 네 문제 이상 못 맞았다라면 정말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이런 게 훨씬 더 말 문제 푸는 것보다 쉽다. 시간도 더 오래 짧게 걸려요. 연습만 했다라면. 25번 보죠. 자, 오늘 이제 투자론 배웠으니까 포트폴리오 나오면 우리가 위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고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자,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이 나왔어요. 그럼 위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체계적 위험이에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은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자, 그러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가 없다. 맞는 거죠? 제거할 수 없어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효과가 나타나겠죠? 최대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총 위험이 0이 아니라 뭐만 모두 제거할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해요. 체계적 위험만 0으로 만드는 거지 체계적이면 건들 수가 없어요. 총 위험이 0인 것은 아니다. 모든 위험을 0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한다고 나와야지 체계적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건 2번이죠. 땡큐 했어야 돼, 이 지문도. 자, 최대 효과가 나타난다. 어찌되거나 포트폴리오 효과는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하는 거고 1번에 보니까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도 있네. 체계적 위험도 얘는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을 이해했으면 2번은 당연히 틀린 거예요. 모두 0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위험이 0이 될 수 없죠. 제거할 수 없는 위험도 있으니까 비체계적 위험만 0으로 만든다. 모두 제거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인다라면 상관계수는 무슨 값?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맞고. 자, 효율적 프론티어는 무슨 원리로 뭐 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다? 평균 분산 원리를 통해서 수익 큰 게 좋고 위험 작은 게 좋다. 뭘 끄집어냈어요? 효율적 투자안을 끄집어내서 얘를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모든 뭐 하는 점?
접하는 점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때 무차별 곡선 나오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급한 거, 완만한 거, 급한 사람이 누구? 보수죠.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보수적 투자자가 급하다. 암기 코드로 보급이라고 까먹으면 안 되고. 자, 투자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상관계수가 0이면 0이 등장하고 있어요. 플러스 1일 때만 효과가 없고 0일 때도 효과는 있다. 그죠? 효과는 나타난다. 플러스 1일 때만 효과가 없고 플러스 1, 2 아니면 무조건 효과는 나타난다. 틀린 건 2번이 틀렸고. 자, 26번 보죠. 수년가가 얼마냐? 요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수년가. 수년가를 구하려면 뺀 값이죠. 뭐에서 뭐?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을 뭐라고 하냐면 수년가라고 하죠. 유출, 지출은 현재 가치예요. 이건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중요한 건 수입은 미래 가치니까 뭐에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구해놓고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면 이걸 수년가라고 하는 거죠. 자, 매년 말에 발생한대요. 매년 말에 발생하면 수직선을 그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매년 말 나오면 수직선이에요.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보니까 2년이래요. 두 칸이고 여기다 뭘 쓴다? 현재. 여기에 뭘 쓴다? 1년 말, 여기에 2년 말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1년 차에는 얼마 발생했냐면 1000만 원 이렇게 됐고 2년 차에는 1200만 원 이렇게 됐다. 수입인 거죠. 수입이 1년 차 말에는 1000만 원, 2년 차 말에는 1200만 원. 지출은 1500만 원이 있었대요. 지출은 1500만 원이고 얘는 현재 가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하려면 이건 할인법 맞아요? 맞죠? 할인법은 1년 것만 써요? 전사업기간을 써요? 전사업기간을 쓰는 거죠. 전사업기간은 2년 했다는 얘기예요. 2년 걸 다 써야 돼요. 중요한 건 이 수입을 뭘로 땡겨와야 돼요?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유입의 현가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보죠. 할인율이 나오면 땡기면 되겠죠. 근데 더 쉽게 나왔어요.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나왔는데 1년 후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얼마 곱하면 된다? 0.96을 곱하면 되고 2년 후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얼마? 0.92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일시불의 현가계수의 식은 뭐예요?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얼마 곱한다? 0.96 곱하면 되고 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얼마 곱하면 된다? 0.91. 그럼 얘값과 얘값이 나오겠죠? 이걸 합한 것을 유입의 현가 합이겠네요. 계산하면 얼마냐면 여기가 960. 얘를 계산하면 1092. 1092 더하면 2000. 2052 이렇게 나왔대요. 2052 얘가 유입의 현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수년가는 얘가 2052 빼기 유출이 얼마? 1500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552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552. 수년가 552.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네. 물론 이제 어려운 유형으로 났지만 이 정도 문제까지는 풀 수 있어야 돼요. 할인법이니까 당연히 수입을 모아요. 할인해서 수입을 현재 가치로 바꾼 다음에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된다. 근데 할인할 때 할인율을 적용해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더 쉽게 현가계수가 나왔죠. 1년 후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얘 곱해주면 된다. 2년 후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데 얘 곱하면 된다.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본하는 계수는 무조건 다 곱하기에서 구하는 거예요.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27번 보죠. 자,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금리가 올랐다. 금리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무위험률 얘기하는 거죠. 자, 요구 수익률은 뭐와 뭐의 합이다?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이다. 무위험률 커져도 커지고 위험할증률 커져도 커지는 거죠. 얘가 올라가면 요구수익률 뭐 한다? 커진다. 맞네요. 요구수익률 커지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민감도 분석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의 영향을 분석하는 거죠. 원인을 투입요소 변화에 따라 또는 변수에 따라 수익이라는 결과의 영향을 분석한다, 예측한다 이런 말 나오면 민감도 분석. 자, 보니까 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가 뭐예요? 보통 수익이에요. 수익에 따라서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는 거, 영향을 분석하는 거, 민감도, 감흥도 분석. 맞네요. 자, 변이 계수는 위험과 비례다, 반비례다? 변이 계수는 위험과 비례한다. 그러면 위험이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죠. 그래서 수익분의 위험이라고 쓰고, 이때 우리가 위험을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할 수 있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사용할 수 있다. 표준 편차. 이때 수익은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근데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가중 평균을 통해 구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평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랬죠. 평균 분산 원리가 뭐예요? 수익과 위험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수익 큰 게 좋다, 위험 작은 게 좋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변이 계수는 평균에 대한 분산의 비율로 이렇게 나왔어요. 특히 출제자가 뭐에 대한 뭐의 비율 나오면 무조건 뭐 분에 뭐가 맞는지 꼭 확인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평균분의 분산 맞아요? 맞죠. 변이 계수가 작을수록 얘하고 얘가 비례관계니까 우리는 위험이 작은 게 좋은 거니까 변이 계수 작은 게 좋은 거다. 작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이라고 판단한다. 맞네요. 중요한 지문이죠. 자, 4번에 보니까 개별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기피할수록 혐오할수록 이라고 나온다면 이 투자자는 무슨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죠.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수적 투자자는 부동산을 엄청 위험하게 본다 그랬죠. 그럼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위험 대가를 높여서 위험 할증률을 높여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맞죠? 답은 이제 보너스로. 자, 보수적 예측 방법이래요. 그럼 미래를 예측할 때 잘 될 거다, 잘 안 될 거다? 잘 안 될 거다라고 예측하면서 조심스럽게 투자 결정하자예요. 미래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예측하고 투자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의 추계치를 추계한다, 예측한다, 추정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추계치를 높여요, 낮춰요? 낮춰야 돼요. 미래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잘 안 될 거야 생각하면서 투자 결정해야 돼. 미래에 발생할 위험은, 위험은 어떻게? 위험은 높여야죠. 수익의 추계치는 낮추고 위험의 추계치는 뭐한다? 높여서 잘 안 될 거야 라고 예상하면서 미래 발생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정의 근거를 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뭐한다? 낮추는 것이 이게 보수적 예측.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뭐를? 할인율을 높인다.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 위험 조정 할인율법. 보수적 예측은 미래에 대한 수익은 잘 안 될 거야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봐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근데 오늘 문제는 좀 쉬운 것 같은데 그죠? 아, 그냥 솔직히 잘 느껴봐봐요. 응용지문이 별로 없잖아. 아, 나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자, 이 문제가 30%가 안 돼요, 정답률이. 그래요? 시간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연습 많이 해서. 이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사실. 일단 보죠. 자, 초기 연금 지출이고 얘는 말기니까 1년 후죠. 1년 후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수년가 수익성 지수가 나왔으니까 이건 할인법이네. 그럼 수입을 뭐 해야 된다? 할인을 해서 뭘로 바꾼다? 유입의 현가로 바꾼다. 그럼 얼른 돼 이제. 얘가 R이 7%니까 0.07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눈다? 나누기 1.07에 1승으로 나눈다. 딱딱딱 나눠보면 되겠죠. 잘 떨어지는 걸로 냈을 거예요. 얼마? 7,000. 여기는 2,500. 여기는 3,000. 여기는
4,500 이렇게 나왔대요. 자, 유비용가 나왔으니까 이제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걸 빼면 순연가 나누면 수익성 주수.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진짜로 해보면 연습해야죠. 먼저 순연가 먼저 구해야 되겠죠. 순연가를 먼저 구해봐서 A순연가는 얼마? A순연가는 우리가 순연가를 본다면 A는 4,000, B는 1,500, C는 1,500, D는 3,0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순연가를 보면 자, 순연가 가장 큰 사업은 A다. 맞네요. 자, D의 순연가는 B의 2배이다. D는 B의 2배. 맞네요. 자, B와 C의 순연가는 어떻다? 같다. 맞네요. 좀 시간 걸릴 수도 있겠네. 자, 그리고 조금 한 5초, 10초 더 걸리는 거예요. 자,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거,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거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수익성 지수 나눠야 되겠죠? 7 나누기 3이잖아요. 3분의 7. 얘는 25 나누기 10이잖아요. 2.5. 3 나누기 15니까, 30 나누기 15니까 얼마? 2. 45 나누기 15 하면 3.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3.7 얼마예요? 2.3333 이렇게 되겠죠? 2.3333.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가장 큰 사업은 뭐? B가 아니라 뭐다? D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얘가 틀렸네. 가장 작은 건 C다? 맞네요. 이렇게 되겠죠? 많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 사실. 연습해봐요. 진짜로 이 문제가 나오면 풀어야 돼요. 내가 빨간색 두 개 계산 문제를 쓴 건 무조건 여러분이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습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올 확률이 높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29번 보죠. 자, 부채 비율은 얘 중요하다 그랬죠? 자, 부채 비율인데 일단 같은 말 있다 없다? 없다. 부채가 어디 가야 된다? 위에 가야 된다. 일반적으로 비율은 전체분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중요한 이유는 전체분해가 아니라 독특해서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내 돈분해, 남의 돈. 내 돈에 해당되는 걸 뭐? 지분이죠, 지분. 그래서 내 돈분해, 남의 돈을 얘기할 때 부채 비율이라 한다. 같은 말? 없다.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빌린 돈이죠?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맞아요? 맞죠?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이다. 남의 돈을 내 돈으로 나눈 값이다. 자, 채무 불이익률 나왔는데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제 가공, 영업 현금흐름에서 유비, 순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적어놓고 비율을 해석했었어요. 자, 이렇게 가면 무슨율? 가분의 공이니까 공실률. 위에가 중요하잖아요. 가분의 공 하면 공실률. 이렇게 하면 유분의 영업경비니까 영업경비 비율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얘는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죠. 갔다가 내려오는 게 있죠. 그럼 얘는 유분의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률이라고 한다 그랬죠. 채무불이행률이라고 해야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건 반대로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시작되는데 얘 하나 독특하게 반대로 가니까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분에 순소득 쓰는 걸 뭐라고 한다? 부채 감당률이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비율은 부채 감당률. 두 번째 중요한 비율이 부채 비율이라고 했어요. 이게 출제자가 가장 답으로 많이 내는 비율이니까. 자, 일단 채무불이익률이 나왔네요. 그러면 채무불이익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의 비율을 말한다. 맞죠? 유분의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서비스액이니까 얘를 다른 말로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좀 기억해놓고. 자, 부채감당률이 1보다 크면 이 의미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죠? 뭐를 뭘로 감당하는 거야? 뭘로 무슨 뭐를 무슨 소득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1년 동안에 내야 될 원리금을 뭘로 순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이걸 다른 말로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이라고 할 수 있죠.
얘를 감당하게 뭐하다? 충분하다. 일보다 크면 돈을 잘 갚는다를 의미하죠. 자,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작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수익이나 수익률을 따질 때 조순전후로 생각했을 때 가유인데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모두 다 총소득, 총소득을 다른 말로 조소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익은 갈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자 빼주잖아. 자 빼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와 역수가 뭐예요? 승수죠. 수익률의 역수가 승수니까 조순전후로 갈수록 뭐한다? 커진다. 자 그래서 꼭 이걸 적어놓고 풀라 그랬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순전후로 갈수록 커진다. 근데 얘와 얘는 구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조수는 무슨 투자의 기준? 총 투자의 기준. 전후는 지분 투자의 기준. 투자액의 기준이 다르니까 두 개씩만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은 조순전후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역수인 승수는 조순전후로 갈수록 뭐한다? 커진다. 이게 보너스로 나올 수 있는 지분이니까 꼭 잘 정리해놓고 그러면 조순으로 갈수록 어때야 돼요? 조순으로 갈수록 순으로 갈수록 뭐하다? 승수가 커진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건 조소득 승수니까 그럼 얘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 지문이 보너스로 나오니까 이걸 알려고 어려운 어림셈법을 계속 배웠던 거예요. 이거 하나 풀려고 시험에 나왔다라면 자 세전 승수와 세후 승수가 있대요. 조순 전후로 갈수록 커지죠. 누가 큰 거예요? 세후가 큰 거죠. 이렇게 적어놓고 얘는 얘보다 어떻다? 작다. 맞네요. 얘는 맞고 그래서 승수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죠. 수익률은 돈 많이 벌어야 좋은 거니까 클수록 좋지만 역수니까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 승수는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빨리 회수할수록 좋은 거예요. 승수값은 작을수록 좋은 투자안으로 판단한다.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30번 보죠. 자, 자금 조달 방법 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분금융 나오면 외워야죠. 지분금융 뭐가 있다? 리조신 공사 펀드가 있다. 리는 뭐예요? 리츠,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공모 사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 신디케이트는 얘는 무슨 금융이다? 지분 금융이다 라는 거죠. 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메자닌 금융도 기억해놔야 돼요. 지분과 부채 금융의 중간 메자닌 4개가 있어요. 뭐?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우선주 후순위 대출. 이 4가지 기억해놔야죠. 자, 시장이자율이 대출 약정이자율보다 높으면 이라고 나왔어요. 높아지면 자 이때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다. 이 말은 차입자는 조기상환하려 하고 대출자는 조기상환 위험에 처한다라는 말이죠. 이때 제가 중요하다고 조기상환이란 말이 나올 때는 시장금리가 어떨 때? 낮아질 때예요. 낮아질 때. 높아지면이 아니라 낮아지면. 무슨 얘기냐면 고정금리 대출에서 내가 대출 약정 이자율이 만약에 5%였어요. 근데 시장 이자율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얘가 3%로 낮아졌대요. 그럼 차입자는 그대로 5%로 내야 돼? 아니면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 약정 이자율, 이게 고정금리에서 차입자가 5%를 빌렸는데 시장 상황이 변해서 얘가 낮아진다면 차입자는 뭐 한다? 조기 상환하고 대출자는 조기 상환 위험에 처한다 이거죠. 그래서 조기 상환이란 말이 나올 때는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내려갈 때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된댔어요. 고정금리의 가장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시장 금리가 내려갈 때. 이것도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이해해가지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틀린 거 틀렸다. 자 3번 해보죠. 자, MBB의 투자자는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과담보와 콜방어를 실현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가장 안전한 MBS가 뭐다? MBB이죠. 그럼 수익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수익이 낮은 만큼 안전하다. 우리가 원조와 채소를 MBB의 경우는 모두 다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갖는다. 원리금 수취권, 조기 상환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 소유권. 자, 우리가 MBS가 총 네 종류가 있죠. 첫 번째 MPTS, 그 다음에 MPB, 그 다음에 MPTB, CMO 이렇게 있죠. 자, 지분형 하나, 나머지 채권형. 채권형 중에 두 개는 혼합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리면 또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MPTS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투자자, MBB는 모두 다 발행자. 자, 얘는 반반씩 나눠 갔는데 채소를 누가? 발행자. 원조는 투자자. 이렇게 나눠 갖는다 그랬죠. 얘는 이렇게 나눠 갖는다. 채소 발행자, 채소 밭, 원조는 투자자였죠. 자, 어쨌든 MBB는 초과담보를 가장 크게 콜방어를 실현할 수 있다. 안전성을 위한다 그랬어요. 안전한 걸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은 낮지만 가장 안전한 거 MBB, 원조 채소를 모두 다 발행자가 갖는다. 자, 4번 해보죠. 2차 저당대출 시장은 저당대출 원하는 수요자와 돈 빌린 수요자, 차입자죠. 차입자와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을 말한대요. 1차에 2차예요. 1차 얘기하는 거죠. 2차가 아니라 1차. 그래서 우리가 1차를 얘기할 때 세 가지가 딱 나와야 돼요. 차입자와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 저당 채권, 모기지가 형성되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지 유동화와 관련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대출 시장, 차입자와 은행, 그 다음에 모기지가 형성되는 시장,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이렇게 나와야 돼요. 2차 시장은 뭐예요? 주택 저당 채권, 모기지가 유통되는 시장, 매매되는 시장, 유동화 시장, 이렇게 나와야죠. 자, 대출 시장이라고 나왔어요. 대출 시장은 몇 차? 1차 얘기하는 거다. 자, 프로젝트 금융은 개발 금융이에요. 개발 사업할 때 돈 빌리는 거죠. 건물 지으려고 할 때 돈을 빌리는데 PF라고 얘기하는 건 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라 미래 돈을 벌 거야. 이 미래 돈 벌 걸 믿고 돈 빌려줘.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라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부의 금융 맞아요? 맞죠?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비소구라고 나오거나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를 쓴다라는 거죠. 소구라고 나오면 안 돼요. 비소구 또는 현실적으로 제한적 소구 이렇게 나와야죠. 자, 부의 금융은 뭐예요? 이 부자는 뭐? 장부 외적인 금융이죠. 누구 장부? 사업주의 장부에 돈 빌렸다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 사업주의 장부에 부채 기록이 없다. 사업주 장부 외적인 대출이다 라는 의미예요. 비소구는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누가 누구에게? 은행이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사업주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상환 의무가 없다.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사업주에게. 얘도 사업주에게 장점, 얘도 사업주에게 장점인 거예요. 둘 다 사업주의 장점. 사업주의 장부에 부채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주는 다른 사업하는데 돈 빌리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고, 비소구금융은 은행이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사업주는 돈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다. 그런데 은행은 너무 불리하니까 현실적으로 보증이나 각서 같은 걸 요구해서 제한적으로 일부 소송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옳은 건 3번. 답은 너무 쉬웠고, 쉬었다가 31번부터 보죠.